BNR17 유산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미지근한 물과 함께 섭취하고 있었는데요. 이외에도 식단 관리 필수 메뉴인 샐러드와 함께 먹으면 더 효과적이랍니다. 제가 채소를 많이 먹기 위해서 샐러드를 제가 만들어서 먹거든요. 샐러드에는 솔직히 드레싱이 필요하잖아요. BNR17을 뿌려서 저는 먹거든요. 다이어트에 많이 효과를 봤어요. BNR17 유산균을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데요. 체중 감소에 도움을 주는 BNR17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함께 섭취하게 되면 식이섬유가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서 우리 장 속에서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고요. 또 장 속 유익균을 늘려서 체중 감소와 장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혼밥이 부른 비만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이목자 씨. 의자병으로 비만에 이어 당뇨 진단까지 받은 김소정 씨. 이 두 사람에게 살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남정화, 이우경 씨의 비법을 전수해 주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다이어트는 지금 처음에는 너무 빨리 뛰거나 너무 오래 걸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복폭을 조금 넓게 한 10cm 이상 넓게 잡으셔가지고요. 빨리 걷기를 하시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으세요. 예전에 제가 140kg까지 썼었는데 운동하고 식단하고 같이 병행해서 살을 뺐어요. 제가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각자의 다이어트 비법을 전수해주는 두 사람. 혼밥으로 살이 쪘던 옥자 씨에겐 밥을 천천히 영양 균형을 맞춰서 먹는 것과 더불어 식약처의 기능성 인증을 받은 BNR17 유산균을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앉아만 있던 소종 씨에겐 의자에서 일어나 빠르게 걷는 것과 함께 BNR17 유산균을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살을 찌게 만들었던 습관들을 버리고 전수받은 다이어트 성공 노하우를 꾸준히 실천한 두 사람. 그녀들은 과연 이 지긋지긋한 살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2주가 지나고 다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소정 씨의 체중은 무려 6.6kg이나 줄었습니다. 이목자 씨 역시 2.9kg이나 감량했네요. 체중만이 아니었습니다. 공복 혈당과 허리둘레도 감소했는데요. 이목자 씨의 경우 높았던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네요. 네, 살이 안 빠져서 너무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네, 우울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살도 빠지고 당뇨도 좋아져서 너무 행복해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어려운 건 못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건강해질 수 있다니 너무너무 행복해요. 다들 파이팅해요. 파이팅! 우리가 몰랐던 비만의 진실. 하루 종일 앉아있기보단 틈틈이 짬을 내 움직이고